네, 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오늘은 로직의 재생과 정지 설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재생 설정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은 뭐 보통 이제 플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이제 버튼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스페이스바로 제어를 다 해요. 근데 여기 이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플레이라고 하고 여기 모양 보이시나요? 요 이제 요 단축키 모양이 하나 보이는데요. 보통 이제 여기에서 로직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우리가 이 키패드 숫자 키패드에 있는 엔터키 요거를 이제 보통 요 단축키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엔터키를 쓰면 되는데요. 마우스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엔터키로 쓸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재생 설정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설정이 있어요. 설정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편의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피곤한 로직 쓰는 분들 중에 가장 피곤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사이클이 켜져 있을 때 위에를 이렇게 로케이터 설정을 하고 위에를 툭 치면은 사이클이 설정이 되죠. 이게 단축키 C, 사이클의 C를 뜻하면 되는데 C로 껐다 켰다도 할수 있는데 이렇게 껐다 켰다 되죠. 근데 어쨌든 켜지면 내가 여기서부터 듣고 싶은데 재생을 딱 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재생이 됩니다. 처음부터. 말은 뭐 뭐냐면 이를테면 사이클이 이렇게 설정을 해놨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켜 있었다 그럼 나는 여기 듣고 싶었는데 재생을 딱 하면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아주 피곤하죠. 그래서 이 재생 설정에서 플레이 프롬 사이클 이거를 해제를 하시면 보세요. 여기서 그냥 재생해 볼게요. 그냥 재생이 됩니다. 이렇게 재생이 돼요. 그래서 이건 마크 셀렉션, 이거는 이제 부분 영역 레인지 설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리전은 요런 하나하나 요런 걸 리전이라고 그러죠. 로직에서는 요 리전을 선택한 거에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play from select region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지금 리전을 요걸 선택해볼까요? 요걸 선택하고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방금 잘 보시면 여기 있었지만 눌러볼게요. 이렇게 시작되죠. 여러분들이 편의에 맞게 그거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방금 로케이터 포지션이 있던 그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은 요두 개는 그렇게 쓸 일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요두 개는 체크를 했다 안 했다 쓰실 필요가 있을 건데 개인적으로는 이 사이클 작업을 많이 하신다, 루프성의 작업을 많이 하고 이거를 구간 반복을 많이 듣겠다 하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 때문에 아주 불편해 죽겠다, 이거랑 상관없이 나는 내가 원하는 데서만 그냥 재생을 하고 싶다, 플레이를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은 여기서 이렇게 체크를 해제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마퀴 셀렉션은 뭐냐? 마퀴는 사실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마퀴 툴이 있어요. 이렇게 있죠? 원래 기본으로 돼 있는데 저는 보통 페이드 툴로 바꿔가지고 많이 쓰는데 오디오 작업 때 편하게 하려고. 근데 마퀴는 뭐냐면 이 커맨드 클릭 이 항목이죠. 요거는 레프트 클릭, 요거는 커맨드 누르고 클릭. 로직 써본 분들은 좀 아실 거고요. 로직에 사실 기본이기 때문에 요거는 대부분 아실 거라고 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커맨드 클릭 하면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죠. 이렇게 지금 좀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선택되죠. 이렇게 선택되죠. 내가 선택한 이 부분만 듣고 싶다 하면은 여기 마키가 선택되어 있으면 요거 재생하면 이렇게 마키만 재생이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바로 마퀴 셀렉션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에 대해서 설정을 좀 다양하게 해놓고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편하게 쓸수 있는 설정에 맞춰가지고 체크를 하고 체크를 안 하고 해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참고로 재생을 하실 때 지금처럼 스페이스바로 보통 재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스페이스바와 지금은 키패드에 있는 엔터키는 거의 동일하게 쓸수 있어요. 근데 재생을 할수 있는 하나의 더 키가 있다면 뭐냐면 리턴 키입니다. 맥에서는 리턴이라는 게 키보드 자판에 윈도우에서 보통 엔터죠. 키패드에 있는 건 그냥 엔터라고 부르고 이 글자판 있는 쪽에 있는 건 리턴이라고 보통 불러요. 맥에서는 로직은 어차피 맥 사용자분만 쓰시기 때문에 맥 기반으로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리턴을 누르시면 무조건 처음부터 재생을 합니다. 이렇게 리턴을 누르면 처음부터 재생을 해요. 근데 스페이스바로 재생하면 내가 원하는 여기 설정해 놓은 걸로 맞춰가지고 재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재생 설정 좀 여러분들이 편하게 설정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정지 설정에 관련된 얘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뮤직이었습니다.